오늘 먹을 음식은 양배추하고 밥 먹은 거예요. 아, 이러면 맛있어. 이게 원래 이게 진짜 건강합니다, 여러분. 이게 먹어본 사람만 알아. 이렇게 딱 양배추 딱 해가지고. 맞아, 요즘 너무 후하게 먹었어. 밥을 딱 얹어서. 아, 잠깐만요. 아유, 밥이 식은 밥이라서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아, 매직 아니에요. 아, 잠깐만, 이거 막 국물 흐르는 거 아니에요? 자, 이렇게 딱 싸가지고. 원래는 이거 찍은 거 아니에요. 쪼매만 째 먹어야겠다. 제가 또 쌈밥 해 먹으려고 특제 소스에 이게 여기 들어간 게 기가 막히네 이게. 근데 이게 양배추 쪘어요. 아, 나 삶을 걸 그랬어. 삶는 게 더 흐물흐물하다 그러더라고요. 너무 덩어리였는데 이거. 그러니까 이거는 양념 이렇게 쓱 딱 퍼가지고. 또 맛있다. 아, 이 맛이지. 어우, 잠깐만. 맛있어. 지금 이게 액체거든요? 새고 있어. 오늘은 간만에 단촐하게 먹방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다들 투표는 하셨나요? 와, 이번에 투표율이 정말 높다 그러더라고요. 나 투표 장소 보고 좀 놀랐어. 와, 투표 장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나요? 사실 예전에 투표한 적 없는데 좀 생각으로 평범한 장소? 학교에서도 이래 막 투표를 하더라고요. 제가 갔던 투표소는 체육관이었어요. 반가워요. 어떤 분이 요즘 그 브금 안 틀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틀었는데 어제 안 보셨나 보네. 반가워요. 오늘은 양배추에 이렇게 밥을 싸먹습니다, 여러분. 나, 와! 어머, 세상에. 이상하게 째버렸어. 이거는 그냥 찍어 먹읍시다. 이거 그냥 찍어 먹어야겠다. 아! 아, 좀 짜! 이렇게 먹으니까 건강해진 기분이에요. 오늘은 브금을 바꿔서 해보려고요. 맨날 똑같은 브금을 들으면은 질리실까봐.
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, 여러분. 양념장이 이거 양념장이 아 양념장 양념장이 집에서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맛이 좀 달달하게 됐어. 내가 아 이거 물엿을 너무 많이 넣었나? 아 교묘하게 좀 다네요. 그냥 이렇게 찍어서 먹읍시다. 어, 누가? 어,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수염이 많이 자라서, 나 부근 괜찮네. 좀 더 크게. 아. 아이고 반가워요. 아, 이래서 밥 사 먹으면 맛있어. 아이 젊은 친구도 한번 먹어봐. 이렇게 한번 잡숴봐, 잡숴봐. 어, 이렇게 딱 잡수면은 아,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. 할멈 생각이 나네. 오미자님 고마워요. 자, 누 누가 또 악플을 쓰나? 아유 저 아. 누가 그래 악플 써? 에이 잘못 봤네. 누구야? 악플 누가 써? 어? 악플 쓰지 마. 혼나. 알았지? 아, 할아버지 많이 쎄. 어. 아유 오늘 머리카락 염색을 하네. 염색을 검은색을 해가지고. 어. 그려 그려. 어. 할아버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. 훅 간다 얘들아. 아 잠깐만 이거 너무 큰데? 요거는 좀 찢어서 고양이 집은 갔어. 고양이 집 그거 다 낡아가지고 보내줬지. 아. 아이 끝났네 이거. 아 맛있네. 집에서는 이렇게 먹어야지. 딱 먹어가지고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라스트 한 숟갈.
잘못했어, 잘못했어.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? 이런 걸 보고 약술이라 그래. 아. 이 맛이야.